아 맛있다. 근데 오랜만에 먹는데 야 바꿨다. 관루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QDR 관루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니고 양평동에서 온 이영지. 오늘은 아주 야! 내 유튜브라고 내 유튜브! 여튼 오늘 이제 영재님 너무 즐거운 케미로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요. 오늘 입으로 마라탕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라탕 드셔보셨나요? 에이씨팔! 맵기도 똥꼬에 불나는 맵. 똥꼬에 불나는 맛. 제일 매운 거. 와 근데 검정색이에요 색깔이. 제 거는 0단계. 저 안 매운 거. 엥 0단계라고요? 아.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도 해석이 그 사람이 해석이 아닌데. 오역이 심하네. Let's begin. 와. 와. 와 냄새 개매워. 진짜 괜찮겠어요? 냄새가 말이 아닌데? 일단 먹어 보겠습니다. 네네. 아, 안 맵죠? 먹을만하죠. 솔직히 달다. 솔직히 캡사이신 말고 설탕 넣은 거. 전 말렸어요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달아요 생각보다. 하나도 안 매워요. 진짜 먹을만해요.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아니 드셔보시라고 권유하는 건데. 진짜 한 입만 먹어볼까요? 네 먹어봐요. 진짜 안 매워요. 저는 진짜 음식 앞에서 구라를 못 치거든요? 색깔이 진짜 검해. 땜! 야 이 새끼야. 버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라탕 어떤가요? 비슷해요. 별로 다를 게 없는데 허거는 더 생동적인 맛입니다. 즉석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음식이니까. 마라탕 먹을 거예요 앞으로도? 네 맛있네요. 똑같은 맵기로? 별로 안 매우면서. 아 진짜 힘들면 그만 먹어요. 누가 힘들다고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자존심을 부려요. 옆에서 보면 뒤질 것 같아. 얼굴이 빨개져서. 별로 안 매워. 매우면 그만 먹어요. 안 매워요. 중국 땡미안. 중국 땡미안. 아청 김치. 와 양 많다 여기. 오늘 다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어? 뭐라고 하셨어요? 농담이에요. 그쵸? 안 들려가지고. 아우 봐. 물 드릴까요? 물이 없었네요. 몰랐네. 안 매워서. 이러다 진짜 너네 소속사한테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응! 제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요. 덥네요. 뚜름님 맨날 더운 곳에서 방송하셔서 힘드시겠어요. 18도예요. 진짜 힘들다. 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제 스튜디오에서 누구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유나 물 갖다 드릴게요. 줘요? 당장? 아, 진짜 말하지. 영지. 아 매운 걸 잘 드시네. 우유 이게 영식일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대고 드셔도 됩니다. 완전 살 것 같아. 나 지금 미쳤어. 아 맛있다. 근데 오랜만에 먹는데 야 바꿨다. 야 색깔 왜 이러냐. 야 색깔 왜 이렇게 빨개. 조심. 영지스 꺼졌어. 솔직히 한 입 정도 먹어줬어도 됐는데. 몰랐는데 젓가락이 한 단계 더 빨개져서 나왔어. ASMR 마셔. 마셔. 아, 면밖에 없네 이제. 근데기가 맛있는 건데. 아, 배부르다. Manner makes man. You don't have manner. I'm not man. 마라탕 6단 이게 5단계거든요. 6단계 먹기 vs 고렙 4 나가기. 야 너 연예인이다 좀. 연예인이야 너. 왜 5단계로 주문한 거예요? No. 맛있어요.
아우 전 슬슬 배부릅니다. 아 저도요. 위가 작아가지고. 한두 번 밥 먹어봐요. 간짜장 두 개까지 되잖아요. 이 버섯 하나는 먹을 수 있다 솔직히. 없다. 가위바위보해서 국물 마시기? 원샷? 아 원샷 어떻게 해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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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묵! A few minutes later. 빠빠빠! 좋아하다. 그럼 먹게요. 아차님 먹죠.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왜 두 누리 쌍욕을 해요? 에? 답설은 각설하고 한 입. 어? 어? 한 입 더? 어? 누가 왜 저기 있지? 아, 너 이걸 먹고 있던 거야? 어 귀가 빨개. 아, 아. 여러분 그 가오로 살고 가오로 죽는 거예요. 안 맵습니다 별로. 그렇게 먹는 방법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 먹자. 너 죽어 그러다. 그만. 살려주십시오 형님이라고 외치면 그만 먹게 해줄게. 살려주십시오 형님. 살려주십시오 형님. 오늘 이렇게 영지님과 먹방 해봤는데 마라탕 5단계 전 순수한 1단계로 먹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지막 국물빵 찌찌묵 끝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빠빠찌 찌찌찌. 여러분들 오늘 꽈뚜룸님과 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영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서 아직 3부 남았어. 미안한데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거야.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가오를 시험하려 들었을 때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살려주세요 형님이라며요. 여튼 오늘 이렇게 먹방 해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제가 살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으면 좋아요와 구독. 꽈뚜룸님이 살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꽈루!